이탈리안 잡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금고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을 털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쳐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에 몰래 침입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컴퓨터 전문가가 어떤 수치들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그 수치를 천장에 체크하더니 어떤 물질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아래층에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바르고는 뭔가를 부착하는데 금고가 위치한 바닥에 폭발 물질을 발라서 동시에 두 개의 층 바닥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금고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된 사이 보트 쪽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는 수중에서 금고의 문을 열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니 7분 안에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금을 전부 꺼내던 순간 경찰이 도착하게 됩니다.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돼 다같이 건배를 하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돼 딸한테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손 씻겠다고 약속했다고 하고는 사랑한 사람이 생긴다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빠져나가던 순간 앞뒤에서 정체불명의 차들이 접근하는데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얘기하자 그것도 다 계획해둔 게 있다고 하고는 그대로 악셀을 밟으면서 물속으로 돌진해버립니다.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존의 시체를 끌어안은 채 엄청나게 괴로워했고 시간은 어느새 1년이나 지났습니다.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 금고를 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금고를 열고 있는 이 여자는 죽은 존의 딸이었고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금고 전문가로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남자가 당연히 반갑진 않았기에 왜 찾아왔냐고 묻자 아버지를 죽인 스티브를 찾았다면서 최신형 금고를 주문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기에 꼭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남자에게 전화해 금괴가 사라졌을 때 그놈의 표정이 보고 싶다면서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인사시켜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10살 때 화장실에서 폭죽을 갖고 놀기 시작했던 친구라고 얘기해주고 뉴스를 보고 반한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그날 밤 본격적인 작전 회의가 시작되는데 5분이라고 대답하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작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운전해야 하는 거리를 실제로 주행해보며 시간을 계산해보기도 하고 침입해야 하는 곳을 염탐하며 보안 시스템과 경비원들의 인원과 동선까지 모두 파악하는데 정체가 너무 심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엔 집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통신회사로 위장한 후 침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성에게 접근해 트럭과 유니폼을 훔치게 되는데 일당 중 유일하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그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몰래 촬영하면서 들어갔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집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Now, Japan's Nikkei Index.
Perfect.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녀는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 안 믿는다면서 속담 같은 말을 하는데 남자는 그 말을 어디서 들은 거냐며 추궁하더니 그 말은 죽은 존이 하던 말이라며 그녀의 손을 낚아챕니다. 또 누가 함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는 금은 이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금괴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고 이동 중 중간에 가로채려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맡은 임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You're amazing. It's a work of genius. 금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들켜버렸지만 어떤 대비를 해놔도 되찾아올 자신이 있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Who are these cats? 생각지도 못한 대형 트럭 3대와 오토바이까지 대동했고 카메라로 줌을 당겨 각 차량들의 바퀴 높이를 전부 체크해 가장 낮은 차량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Houston, we have our truck. It is number 128. 그렇게 알아낸 특정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유인하기 위해 도시의 신호체계를 해킹하여 차량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시간이 되면 알려달라고 하고는 뭔가를 기다리는데 지하철이 방금 출발했다고 알려주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하철을 향해 돌진하는데 세대의 차량이 전부 통과하자 곧바로 정전을 시켜버립니다. 트렁크에 있던 각종 장비들을 챙기고 다시 어떤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폭탄을 터뜨리며 차량을 그대로 지하로 떨어뜨립니다. 트럭 안의 운전수들을 전부 기절시키고는 처음에 얘기했던 특정 금고가 아니었고 자신이 준비한 최신 장비들보단 감각을 이용해야 하는 금고였습니다. 금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지하철 때문에 길이 막혀있자 반대편으로 가서 추격합니다. 감으로 열어보는 건 처음이라 도저히 못하겠다며 막막해하자 넌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다시 집중해서 해보자고 얘기해주는데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Do you want to see what's inside? Absolutely. 엄청난 양의 금괴를 다시 보게 되어 잠깐 환호하며 소리 질렀고 재빠르게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방에 처리될 것 같지만 굳이 어렵고 멋지게 처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멋진 걸 준비하는데 자신이 헬기를 유인할 테니 먼저 역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데 헬기가 생각보다 잘 쫓아오자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큰 다리 밑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옆에 있던 작은 공간으로 재빠르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귀신 같은 타이밍에 딱 맞춰 나온 차를 뺏어서 또다시 추격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3대 전부 아무 탈 없이 컨테이너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몰래 지켜보다 접근해서 뭉칫돈을 지어주며 몰래 훔쳐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였고 So cut the crap and give me my goddamn gold. 이 또한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이 남자에게 원한이 있던 범죄 조직을 섭외해 꼼짝 못하게 몰아붙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 쓸 일만 남은 이 행복한 순간을 다 같이 건배하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Handsome Rob got his Aston Martin.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모두 이루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3년 개봉한 게리 그레이 감독님의 이탈리안 잡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예술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화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오그라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2003년도에 나왔던 걸 감안하고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액션들도 많았고 남녀노소 취향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가족끼리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 영화치고는 사람이 죽거나 잔인한 장면이 굉장히 적었고 특히나 영화 내에 미니 쿠퍼의 멋있는 질주 장면이 많이 나와서 도로에서 보게 된다면 한 번 더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스토리에 적절한 액션, 무난한 연기로 가볍게 보기 좋은 액션 오락영화 느낌이고 오션스 11 같은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탈리안 잡이었고요. 지금까지 흑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